자, 여러분, 수능은 조삼모사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모르면 3번, 모르면 4번. 이 방법으로 제가 이번에 정시파이터, 정시 만점 받아가지고 연세대 들어가가지고 돈가스 먹으면서 캠퍼스 라이프 즐길 겁니다. 연세대 학우분들 21학번 이영지 미리 인사드립니다. 사실 수능 3일 전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이제 스카이 이런 좋은 대학교 들어갈 확률보다 수능 날에 벼락 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 여러분, 저 안 울어요. 그리고 아쉽지 않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연세대를 갑니까? 만약에 가서 열심히 풀었다고 해도 집 앞에 있는 중학교도 못 들어갑니다. 제 실력으로는. 그러니까 기사 좀 그만 쓰세요. 제가 수능 못 본 게 자랑입니까?